찍었어. 그리고 만화 활동을 하고 있는 나영웅 씨 히어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영웅을 직접 뵈니까 아우 막 두근두근 하는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 뭐 좀 네. 다들 힘드시죠. 네. 네. 태풍도 오고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잠깐 그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글램핑이라는 데가 있어요. 글램핑 예, 좋죠. 예, 홍천에 예. 그걸 홍천! 하나 차렸는데, 예, 친구가 개업식은 아직 못하고 네. 예, 지금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와달라서 제가 한번 가서 공연 좀 해주고 왔습니다. 공연도 해주고 예. 또 마음의 힐링도 좀 하고 오셨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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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나영웅 씨 찍었어. 그리고 노래가 좋아로 정말 지금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인기 상승 중인 가수분이십니다. 오셨으니까 길정화 TV 오셨으니까 노래 한 곡부터 먼저 청해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 들려주실 노래가 일단은 제 4집 네. 타이틀곡 네. 노래가 좋아로 노래가 좋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무슨 노래를 부를까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노래를 부를까 고민하지 말자. 들어도 좋아 달라도 좋아 디스코도 좋아 좋아 소리 질러 마음껏 질러 신나게 불러보자. 사랑하는 모두 잊고 불러보자. 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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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 좋아. 노래를 부르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유명 가수가 따로 있나 노래하면 다 가수지. 들어도 좋아 발라도 좋아 디스코도 좋아 좋아 소리 질러 마음껏 질러 신나게 불러보자. 사랑하는 모두 잊고 불러보자. 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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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 좋아. 트로트 좋아 발라도 좋아 디스코도 좋아 좋아 소리 질러 마음껏 질러 신나게 불러보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에 손을 모두 잊고 불러보자. 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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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 좋아. 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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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 좋아. 오, 오 시원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역시 남자는 남자.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막 지금 박수 치고 난리 나셨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길정화 TV에 오셨는데요. 예.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죠. 아, 그러세요? 네. 예. 바로 심리 테스트 시간입니다. 네. 우리 나영웅 씨 요즘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나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보는 스트레스 심리 테스트 시간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얗고 폭신폭신한 이렇게 손으로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네. 잡히진 않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하얗고 폭신폭신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이것이 무스다. 무스. 2번 이거는 구름이다. 아. 3번 이건 비누 거품이다. 비누 거품. 예. 네.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아, 구름 같은데요. 구름 같아요. 구름. 네. 저는 이렇게 딱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예. 게 비누 거품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비누 거품이었는데 우리 것 같아요. 무스부터 예. 한번 볼까요? 예, 예. 무스. 무스.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아, 그래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무스?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쵸? 괜찮네요. 네. 우리 나영웅 씨 구름 선택하셨나? 그러게요, 구름 선택. 구름 걱정인데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봐요. 아 그래요? 네, 네. 스트레스 엄청 많은 걸로 나왔어요. 지금 어때요? 아, 진짜요? 아니 시원한 구름에 뭉게 구름인데 네. 스트레스로 나오나요? 없으실 것 같은데 없는 분 같은데. 네. 아, 지금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네. 게 있으신가 봐요. 아,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시원한 네, 강가 갔다 왔습니다. 그거구나, 그거구나.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누 거품 선택하신 분들,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약간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건강에 무리가 올 정도는 아니고 조금 참을만한 정도. 아. 네, 약간 제가 약간 맞네요. 우리 요즘에 많은 힘들고 지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심리 테스트 이렇게 서로 친하신 분들하고 한 번씩 하시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자,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 가시기 전에 네. 우리 나영웅 씨 요즘 많은 노래가 사랑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어떤 곡이세요? 아, 제 노래인가요? 아니면 네, 본인 노래 중에서 아, 예. 그래요? 이번에 사집 예. 나온 노래 중에서 네. 인생살이겠죠? 제 노래 중에서 인생살이? 네네 오, 제목 낭만적이다 네, 네. 제 그 작사가가 따로 있어요 네 제 후배인데 이 친구가 가사를 자기의 인생을 써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형님이 곡을 한번 붙여서 형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곡을 만들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나영웅 씨는 작곡가 그리고 가수 그리고 사장님으로 굉장히 직업이 많으시면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길정아TV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노래 청해 들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속에서 태어나 나 잘난 멋으로 살았지 부모님 사랑도 몰랐고 친구만 좋아서 살았네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효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에 와 생각한 뒤 후회의 눈물만 나오네 인생사 배웠는데 쓸데도 없구나 부모님 주름살은 고려의 눈물줄은 이제는 알게 됐네 부모님 아픈 마음을 지난 날 후회하며 그 시절 다시구나
잘된 부모님을 이제와 사랑한들 이제와 철 들었네. 그 시절 다시 올까 지난날 후회하며 그 시절 아쉽구나. 이제와 철 들었네. 그 시절 다시 올까 지난날 후회하며 그 시절 그립구나. 그 시절 그리구나.